고추기름 한 컵과 그다음에 참기름도 두 큰술을 같이 넣어. 와. 이 고추기름의 그 맛도 한결 이렇게 좀 순화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참기름 맛이 훨씬 더 고소해져요. 우리가 식용유를 약간 조금 더 고소하게 하려면 조금의 참기름만 넣으면 식용유가 훨씬 더 고소해집니다. 그런 원리예요. 야. 기름이 어느 정도 달궈지면 너무 뜨거울 때 넣으면 안 돼요. 네. 그냥 기름 넣고 바로 넣으셔도 돼요. 네. 다진 마늘 6큰술 넣을게요. 네. 어차피 찌개에 마늘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바로 불을 끄세요. 이렇게 막 올라오면. 마늘 안 까? 너무 그러면 마늘이 타요. 아. 끝만 나기 때문에 이렇게 바글바글 끓으면 바로 불을 꺼주시고요. 예. 그다 다진 생강도 한 큰술 같이 넣어주세요. 네네. 그럼 마늘도 맛있겠다. 아. 그렇죠. 네. 똑같기 때문에. 네네네. 향. 네, 마늘찌개장이 좀 예사롭지 않은데 그 아까 활용 요리 방 얘기하셨잖아요. 순두부찌개 하면 또 불향 빼놓을 수 없잖아요. 딱 불향? 불향 갑니까? 불향? 불향. 불향. 안녕하세요. 불향. 자, 불향은. 네. 진간장 6큰술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렇지. 올라오죠? 구워가지고 간장을 같이 태워주시는 거예요. 고추기름뿐만 아니라 진간장까지? 네. 오.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설탕 2큰술을 넣어주면 약간의 감칠맛이 올라오겠죠? 네. 설탕 2큰술 넣어주세요. 야. 오! 오! 냄새 너무 좋아. 네. 그다음에 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소금 4큰술 넣어주세요. 우와. 온 소금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후춧가루 넣어주세요. 냄새 진짜 좋다. 와. 아, 찌개뿐만 아니라 조금 소량 넣어서 그냥 볶음 요리도 해먹고 싶을 정도. 그러니까 중새우 넣어가지고 그냥 덮어서, 덮어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나 이런 거 넣어서. 맞아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새우젓 2큰술을 넣고요. 이야, 예술이다 냄새. 야. 바로 불 꺼주세요. 새우젓 들어가면요. 네. 감칠맛 폭발이. 어머, 새로워요. 네. 너무 많이 오래 끓이게 되면 써져요. 마늘 생강이 다 타요. 짜다 못해.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가열이 되면 바로 불 꺼주세요. 네, 네. 그러면 새우에서도 충분히 감칠맛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끓이실 필요는 없습니다.